우리 마음속에 꼭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실제로 T세포에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죽이도록 변할 수 있다. 유전자는 정말로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뜻에 반응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뜻이 새로운 뜻, 다른 뜻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무슨 수밖에 없어요? 그 T세포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뜻이 변하지 않으면 T세포를 죽여도, 즉 면역 억제제를 계속 써도 T세포를 죽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T세포가 계속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새 T세포를 자꾸 만들어. 그럼 새 T세포를 만들면 내 생각, 내 뜻이 변하지 않으면 새롭게 생산된 T세포 유전자도 또 변해요, 안 변해요? 또 변해요. 그래서 계속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암에 걸릴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도 잘 걸리고, 여러 가지 아주 나쁜 부정적인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식, 장기 이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콩팥 이식을 한다. 간 이식을 한다. 간에 암이 있는데, 그 암이 있는 간을 떼내고, 남의 간, 새 간을 붙이면 참 좋겠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진 존재니까? 뜻을 가진 존재니까. 자동차같이 부속품이 많아. 그런데 어느 부속품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부속품을 새 부속품으로 어떻게 갈아 끼워 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남의 간이 들어오면, 그래서 간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한테 맞는 간을 이제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나한테 제일 맞는 간이 들어왔다. 우리 인간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라도 결국 조금씩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확하게 꼭 같은 사람도 없어요. 암세포만 해도 암세포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암치료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 덩어리가 10cm짜리가 있었다. 그런데 항암치료를 딱 해보면 줄었는데 7cm까지 줄다가 그 다음부터 안 줄어. 왜 그래요? 네. 항암제 잘 죽는 순한 놈들도 있고 악바리들도 있다 말이야. 그 암세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항암약을 썼는데 암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다 암세포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안 죽고 남아있는 그놈들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리고 또 환자 자신의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뭘 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는 아무리 나한테 잘 맞는 간이라고 해서 새로 이식을 해놔도 여러분의 T세포는 아 이거 본래 우리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는 것을 T세포는 금방 감지해요. 그래서 T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조금만 내가 아닌 이상한 세포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암세포 있어도 그거를 감지하고 그거를 죽여요. 그러니까 간이 아무리 잘 맞는 간이라고 그래도 내 몸에 이식을 해놓으면 T세포들이 이건 우리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 간을 파괴를 해요. 근데 그런 파괴작용을, T세포의 파괴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거부반응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어떤 거라도 이식을 하면 거부반응이 있어요. 이식을 해가지고 거부반응이 제일 없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각막이식입니다. 왜 각막에는 거부반응이 없느냐 하면, T세포가 못 와, 각막에는. 왜? 거기 뭐가 없기 때문에. 혈관이 없잖아요. 각막은 유리처럼 투명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긴 혈관이 없어요. 그 혈관이 없으니까 T세포가 못 와가지고, 그 남의 각막이라고 붙여놔도 그거를 파괴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콩팥이니 간이니 이게 다, 남의 간을 이식해 놓으면, 반드시, 거부반응을 해서 파괴를 합니다. 자, 이식수술, 그게 매덕짜리들인데, 그걸, 열심히 이식을 해 놓으면, T세포가 와서 그걸 파괴해서 거부해버리고, 완전히 새로 붙여 놓은 간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모든 장기 이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면역 억제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T세포를 부지런히 죽여야 돼. 그 약의 부작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식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그러면 아무리 성공해도 평생 동안 뭐 써야 돼? 네, 면역 억제제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T세포만 계속 죽인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참, 그게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괴로워요. 자, 그러면, 그런 면역 억제제를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면역 억제제 치료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가 면역성 병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로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T세포가, 즉,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돼? 그 변질된 T세포가 도로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 자,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T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보면 T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자가 면역병은 어떻게 낫게 돼 있어요. 그러면 T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T세포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뜻.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거를 계속 집어넣어주면 결국 T세포가 변한단 말이야. 그런 뜻이 뭐를 변화시킨다? 뇌파를 변화시켜. 그리고 생체 전자파가 변화되면 그 변질된 생체 전자파가 뇌 T세포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T세포가 변질돼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 그렇죠. 그러면 답은 간단하잖아. 면역 억제제를 써서 T세포를 아무리 죽여봐야 결국 부작용만 있지, 면역 억제제 가지고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낫지를 않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면역 억제제를 가지고, 장기 이식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자, 거부 반응, 장기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은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나요? T세포 유전자가 바뀌면 돼. 유전자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뜻이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생체 전자파가 바뀌면 유전자가 바뀔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환자가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심각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려서 왔어. 관절염에 걸려서 왔다는 말은 이 여자의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가 자꾸 관절을 어떻게 해? 자기 관절을 자기가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수한 종류의 면역 억제제를 써가지고 부작용에 시달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그 집에 그 집이 이제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 여자가 그런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 여자가 아주 그 천주교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댕기는 천주교인, 그 여자 이름이,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쓰잖아요. 그 세례명이 안젤라예요.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그 여자는 그 성당에서 천사라고 이미 어릴 때부터 별명이 천사야. 그만큼 착하고 그런 여자예요. 근데 자가 면역병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린다고? 착하고 내성적이고, 그렇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그 성당 안에,
성당에 남자가 있었는데, 총각이 있었는데, 이 총각 집이 굉장한 부자야. 그리고 총각은 참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집안도 돈이 많고, 아, 공부도 잘해서 학벌도 좋고, 1등 신랑감이야. 응? 1등 사위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총각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신랑 엄마가 악독하기로 소문이 났어. 그래서, 하도 그 신랑 엄마가 성격이 막, 응? 막 독하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났어, 온 교회. 교회 사람 다 알아. 그 집에 딸 보내면 딸 잡는다. 그런데 이제 이 안젤라하고 이 총각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안젤라 엄마가 결혼을 허락할까 안 할까? 절대 안 된다. 딸아, 그 집 너 알잖아. 어? 너 시어머니가 너를 가만 안 둘 거다. 그래서 안젤라도 그걸 아니까. 이제, 엄마 말이 맞으니까. 결혼을 못 하고, 둘 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벌써 한 5, 6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안젤라는 노처녀가 돼 가고 있고, 예. 총각도 뭐예요? 노총각이 돼 가고, 양쪽 집안 다 고민이야. 이제 총각은 지금 그 엄마가 하도 독해서 못 가고 있지만, 안젤라는 그 총각을 참 사랑에 빠져 있는데 엄마 말도 맞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그런데 딴 남자한테는 가기 싫어. 그래서 노총각이 되고 있고 노처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안젤라가 결심을 한 거예요. 아주 딱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안젤라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가면 시집살이를 해야 될 판이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내가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야. 와. 자, 이제 그러니까 안젤라 엄마는 진퇴양난이야. 그렇죠? 계속 놔두면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이거 뭐,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결혼하면 이 딸이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안젤라 엄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그 시어머니를 감동시켜서 변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도 그 딸이 착하고, 신앙심도 좋고, 그래서 엄마가 결국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어. 결혼식을 딱 올리고 이제 패백을 드리는데,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탁 절을 했어.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 패백할 때 뭐 던져요? 밤을 탁 던지면서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소문에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아, 이거 소문이 글로 갔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골치 아파요. 그 얘기는 누구밖에 모르는 얘긴데? 엄마밖에 모르는데. 엄마가 그 비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비밀을 못 지켜.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누구한테 얘기했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모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모가 또 이모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이래가지고 그 집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거야.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안젤라가 눈앞이 캄캄해.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떡해. 그런데 시집살이를 시작했어. 그런데, 막 악독하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네가 뭔데 나를 변화시킨다고? 내가 뭐 네 때문에 변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더 독하게 구는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 한편, 안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젤라도 이왕 각오한 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 시어머니를 감동시키려고 잘해준 거야. 근데 잘해줄수록 시어머니는 더 엇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 6개월 하다가 안젤라가 어떻게 해?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막 이 6개월 동안은 막 안젤라가 막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고 막. 그 안젤라가 마음에 포기를 하고 야 이러다가 나 병나겠다. 그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보통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하듯이 그냥 적당히 이제 대해 준 거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열받은 거야. 요 년이 요거 봐라. 그래 시어머니가 막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고함을 치르고 이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쁜 년 막 욕을 드립다 하다가 혈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쓰러진 거야 중풍으로. 근데 중풍 걸렸다가 깨어나니까 반신불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왼쪽 뇌가 망가지면 말을 못 합니다. 왼쪽 뇌에 언어 중추란 게 있어가지고, 이 언어 중추가 망가지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말을 막상 하려고 입을 벌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는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야.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중풍 걸린 거야.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포기를 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결심한 걸 포기를 하고, 이래서, 결국 우리 시어머니가, 중풍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착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죄 지은 거를 갚으려고 더 열심히 했어. 더 열심히 하니까 이게 더 피곤한 거야 이제. 왜? 이제는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똥오줌도 받아야 되고.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 막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잘 협조만 해주면 그것도 괜찮은데, 시어머니 방에 딱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이 죽일 년 쭉, 그러니까 말은 못 해도 그 뜻은 전달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는 그런, 감정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이제 고달파친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잠도 잠 못 자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한테는 약속을 또 했거든. 안젤라가 지금부터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할 테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러면서.
돌봐줘.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죽을 먹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비가 되면 자꾸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먹었는데, 저기 이렇게 옆으로 좀 흘렀어. 그래서 안젤라가 손으로 이렇게 닦아드리고 또 죽도록 드리고. 그런데 또 흘러서 또 이렇게 쫙 닦아드리는데, 이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을 꽉 물어버렸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안젤라가 어떻게 했냐면 뺨딱을 딱 때려버렸어. 이제 안젤라는 큰일 났어.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겠다.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한테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켰지. 그래가지고 중풍 걸리게 했지. 이번에는 뭐요? 뺨 따고 그정 때려버렸어.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를 절대로 가만 놔주지 않고 벌줄 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벌줄 거다. 여러분, 벌받는 것을 기다리는 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예 빨리 받고 말지.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특히 손바닥 많이 맞았어. 그런데 어떤 때는 전 반 반생이 다 맞아야 돼. 단체로.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줄 딱 세워놓고, 번호 순대로. 누구부터 먼저 때려? 꼬마부터 먼저 때려요. 그래서 꼬마들 때리는데, 저는 키가 크니까 맨 나중에 맞는 거야. 그래서 반생이 60명이면 저는 60대 맞는 기분으로. 근데 애들이 막, 이러면 막 저는 막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아직도 30명 밖에 안 맞았으니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꼬마들은 놀고 있어. 그래서, 야, 나도 처음 맞고 저렇게 놀면, 응? 시작.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벌주시겠다. 그러니까 안젤라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조건적으로. 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벌 준다. 이런 식으로. 네. 주로 다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안젤라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벌 받으려면 막 빨리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젤라 몸속에 있는 T세포는 무슨 신호를 받아? 야, 우리 주인님이 벌 빨리 받고 싶어 하니까, 벌을 한번, 빨리 한번 공격을 해보자. 그래서 안젤라가 관절염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젤라에게 주신 뭐예요? 벌이야. 안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놀란 거야. 자기 아내가. 그래서 이제 남편도 왜 아내가 병이 들었겠느냐. 대충 짐작은 가요, 안 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면역제제 치료를 자꾸 해도 이게 안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도 미국이 의료 수준이 높지. 요새는 한국 의료 수준이나 미국 수준이나 비슷해요. 전 그때는 아직도 그때까지도 미국 수준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 집에 이제 돈도 많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미국의 유명한 최고 비싼 병원이란 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보니 뭐 낫나요?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젤라는 지금 안젤라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절염에 대해서 내가 벌 받아서 싸지 이렇게 생각.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줬기 때문에 내가 병 걸렸어. 나는 벌 받을 만큼 뭐야?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데 나는 억울해. 내가 다른 며느리들보다 뭐요? 얼마나 더 잘해드렸는데. 그 복잡한 거야, 안젤라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아무리 좋은 병원을 댕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뉴스타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캘리포니아 어디 어디 그 위마라는 곳에 가면 이 상구 박사님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데려가 보라. 그래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앉아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하하. 이제 감이 딱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집살이 하시냐? 그때는 시집살이 한대. 그러면서 제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으냐? 그랬더니 이 안젤라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어머님처럼 좋은 어머님이 없대.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 시어머니 같이 독한 시어머니가 없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이 뭐요? 벌 더 줄까봐. 근데 저도 그 말을 안 믿죠. 왜 이 환자가, 안젤라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감이 잡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노총각으로 결혼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참 힘들게 하지. 저는 이제 다 감 다 잡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안젤라를, 이제 남편은 그걸 빨리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휴가가 다 끝나서 돌아가고, 그 안젤라하고 그 다음날.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안젤라가 자기가 왜 병에 걸렸는지를 어떻게, 왜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되는지 이걸 알아야죠.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만 이제 새로운 뜻이 생기고. 제가 이제, 그래서, 박사님,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가 되면 도움이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어머님이 아주 힘드시게 힘드신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누가 그랬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 그 일도 참 이상하네. 시치미를 딱딱 떼는 거야. 왜? 시어머니 욕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더 혼날까봐.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뜻이 잘 안 바뀌어요. 그렇지. 그 제가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고 자기 속 마음을 어떻게 다 털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회복이 잘 뭐예요?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 그럼 어떡하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가 나아야 되는데 지금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대화를 끌어가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딱 그 기도를 하면요, 아주 그 성령께서 많은 경우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예. 네. 탁 생각이 떠오르는데, 성경을 열고 여기를 얘기해 줘라. 근데 그 성경절이 제가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절이야. 그래서 그 성경절을 생각을 딱 나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줘라. 안젤라한테 보여줘라. 그 성경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하게 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달라면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김정은이 같은 자에게도 어떠신 분이라? 인자로우신 분이라. 이걸 보여주라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안젤라한테 보여줘. 제가 읽어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안젤라가 이걸 딱 보더니, 어머, 깜짝 놀라요.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 안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를 벌을 줘서 관절염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이 도자가 중요해, 도. 어떻게 읽어야 돼? 악한 자에게도 이렇게 읽지 마세요. 악한 자에게 도 이렇게 읽어야 돼. 박수. 네. 악한 자에게 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하여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이다라고 생각은 한치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병 낫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진실이 필요하대.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이, 그게 진실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는 조건적이죠. 그렇죠. 말잘 들으면 잘 해주고, 말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그걸 조건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야. 안젤라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 악한 자에게도, 안젤라가 또 악한 자에게도. 예. 네.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고 성경 보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죠. 와, 악한 자에게도.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뭐예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한번 쳐다보고 또 성경 한번 벌써 마음이 어떻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여자도 사랑하시는구나.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려도 사랑하시는구나. 자, 이제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는 이론입니다. 성경에는 이론도 나오고 그다음 뭐도 나와요. 실질적인 상황도 얘기해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한 놈이 원수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그 제자가 이름이 뭐예요? 가롯 유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러우신 분. 그러면 성경에 그 실제 상황이 있어야 돼. 있어요. 예. 네. 가롯 유다 얘기. 마태복음. 자, 예수님이 이제 곧 체포당해서 이제 죽으실 거예요. 누가 미리 다 이제 수작을 꾸며놨어. 가롯 유다가 돈도 받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도록. 예수님은 그거를 다 잘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걸 아시니까 마지막 만찬을 제자, 열두 제자들과 합니다. 그런데 왜 내일 죽느냐 하면 가롯 유다가 어떻게 배신했기 때문에 그거 다 알고. 그래서 이제 제자 열두 명과 식사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가롯 유다는 초대할까 안 할까? 가롯 유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을 기분 나까 안 나까? 안 나죠.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열두 제자와 함께라면 가롯 유다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가롯 유다까지도 같이 밥 먹자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유다 너는 오지 마 그랬을 거예요. 꼬라지도 보기 싫다. 그 예수님이 가롯 유다까지도 오게 했어. 그래서 함께 앉으셨다. 여러분, 다 함께 앉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한 사람 앉아서 기분 나요 안 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롯 유다까지도 오시겠다. 벌써 여기서부터 감동적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 원수도 사랑하죠. 자, 이제 먹기 시작,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신하리라. 예수님 다 알아요. 아는데도 가롯 유다를 불렀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가롯 유다는 이미 돈도 다 받았어.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그래서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사랑을 베푸는 거지.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 제자들이 심히 놀래가지고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쭙니다. 접니까? 이렇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11명이 전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접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물론 아니다 그랬겠죠. 맨 12번째 가룟 유다 차례가 되었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접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 네가 말했다. 그래. 네 맞다. 그랬어. 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요. 11명 보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자기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이미 표가 났잖아.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시침이 딱 떼고 뭐예요? 끝까지 자기 아닌 척 하면서, 접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같아서, 뭐, 이놈의 새끼, 뭐요? 돌태기를 그냥, 이 자식이, 끝까지 속이려고 그래? 당장 꺼져, 이 새끼야.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말했다. 그리고, 즉시 어떻게 예수님 하시는가 하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이제 떡, 여긴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빵입니다. 빵을 한 조각 탁 떼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몸을 먹어라. 그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아마 제가 예수님 곁에서는 이 떡을 떼서 가룟 유다 먹으라고 줬을까, 안 줬을까? 너는 꺼져, 이 새끼야.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포도주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그 포도주는 뭐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다 용서해 주겠다. 라는 상징으로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마시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뭐라, 뭐라고요? 다 이것을 마셔. 이 다 자가 참 은혜로워요. 만약 예수님이 이 다라고 안 그랬으면, 가룟 유다는, 아, 예수님이 자기가 배신자는 걸 아는데, 자기까지 이것을 마시라고 그러지는, 뭐요? 않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가룟 유다, 너 죄까지도 나는 용서한다. 라는 뜻으로 전달을 하려면, 뭐라, 다 자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너희 12명 다. 12명 다. 다 마시라.
만약 예수님이 다 안 그랬으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마시기를 원하지 않겠지. 제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게? 너희가 다, 전 다 안 할 거야. 다 안 하고.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그래 놓고, 가룟 유다, 너는 빠져라. 그러지. 예수님은 다 마시라. 예수님은 또 왜 다 하라고 그랬냐면, 가룟 유다야, 너도 마시라고 그래도 돼요. 되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포함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다. 그랬더니 안젤라가요. 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같은 나쁜 여자도 마시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다 가룟 유다도 포함했습니다. 안젤라 씨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인가요? 아마 더 나빠도 예수님은 마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안젤라가 감동을 받아서 우와! 울며 제 손을 잡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드디어 다 고백을 하는 거야. 뺨 따고 때린 얘기. 이제는 뭐예요?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시어머니, 사실은 시어머니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풍 걸리게 하고 거기다가 뺨 따고까지 때리고. 그 안젤라가 자기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 나쁜 인간이야. 그런데 가룟 유다까지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것처럼. 이래서 성경은 앞뒤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럽다. 그래 놓고 사실 뭐예요? 현실에 와서도 가룟 유다 같이 가장 악해도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말. 그래서 이 안젤라가 우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를 하시고 싶었는데 안젤라쯤이야 용서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그래서 안젤라는 그날 이 말씀으로 용서를 받고 유전자가 어떻게 됐을까? 삐뚤어졌던 변질됐던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됐을까? 켜지고 회복되면서 유전자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가 정상화될수록 T세포가 이제 더 이상 관절을 공격하겠어 하는 거예요. 그 점점 T세포가 정상화되면서 관절의 염증들이 쫙 가라앉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와, 이제 휠체어만 타고 댕길 수밖에 없던 이 여자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회복되기 시작. 이래가지고, 안젤라가, 그때 우리 미국에 살 때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21일간이었어요. 그때는 1부, 2부 나누지도 않고, 그냥 쫙 21일간 계속. 그래서 한 15일 만에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젤라는 그 당시는 뭐 DVD도 없었고 CD도 없었고 그 당시는 여러분 생각납니까? 카세트 큰 것 강의 하나 들으려면 그 이만한 거
그래서 그게 21일간 강의를 하니까 그게 한 50개가 됐어. 그 50개를 이민 가방에 넣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시어머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며느리가 간병을 못하니까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간병사를 구한 거야. 그래서 간병사를 아주 나쁜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 환자가 말을 못하니까, 이제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 맨날 간병사한테 얻어맞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간병사한테 얻어맞으면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쁜 간병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벌준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닌데. 하나님 그렇다고 벌주시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아주. 그래서 안젤라가 탁 왔어. 와서, 싱싱하게 건강해져서 왔어. 그러면서 안젤라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이제 간병사 내보내고, 제가 간병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이거, 막 우는 거야. 막 감동해가지고. 사랑해. 며느리의 사랑에 유전자 켜줬을 것 같아요. 켜줬어. 시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안젤라가 뉴스타트 얘기를 쫙 해주면서 TV에 그 카세테이프를 틀어주고 강의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중풍 오셨던 분이 여러분, 뇌세포가 새로 재생이 되면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게, 말도 이제 떠듬떠듬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일어나서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한 6개월 만에 드디어 시어머니하고 안젤라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보면 울어, 이제.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집행일을 짓고 뜨듬뜨듬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결국 안젤라가 하나님한테 처음 약속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를 바꿨어. 근데 시어머니를 변화시킨 것은 사실은 안젤라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안젤라를 변화시킨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같은 안젤라를 변화시킨 또 안젤라를 치유시키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은 시어머니도 이 악독한 시어머니마저도 변화시켜서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유전자는 뭐예요? 뜻을 바로.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품었네요. 이것이다, 이 말이. 그래서, 자, 결국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변화시킨 건 뭐예요? 내 세포도 재생시켰고 안젤라의 T세포 유전자도 회복시켰고.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누군가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다. 간 이식을 받았다. T세포가 공격을 한다. 그 공격을 안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생기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장기 이식 수술 받은 사람 중에는 면역 억제제 치료를 안 하고도 거부 반응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전라도 익산 거기 이태근 씨라는 분도 그분은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았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면역 억제제 치료가 너무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죽었으면 죽었지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해버렸어. 하고 그때 자기 느낌에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서 건강식하면서 살면 날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우정이었지. 그분이 그랬을 때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고 있던데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제가 연세대학 의과대학 다니고 있던 그때 우리 선배가 그분을 수술했어요. 신장 이식을 그런데 그분이 시골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분도 시골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신장 이식하고도 이제 더 이상 면역 억제제 치료하지 않고 그 옛날보다 더 건강해져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도 지금 세계 최고의 간 이식 전문가 토마스 스타즐 박사라는 박사가를 제가 만났어요. KBS 그 촬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수천 명을 간 이식을 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네가 간 이식을 한 환자 중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왜 그런 질문을 안 하냐? 그런 질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 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요. 너는 왜 그런지 말. 나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그 T세포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맞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안 믿지만은, 면역 억제제 치료를 안 하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한 여러 명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을 낫게 해주실, 드릴 수는 없어요. 이상구 박사가 소개하는 생기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